갑자기 왜 불렀어요? 아, 이거 구멍 파라 그러는데 뭐 하세요? 이거 파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. 응? 아니 나무 심으려고 지금 구덩이를 파고 있는데. 우와. 웬 다리가 돌아다니지? 개 터치 대감 아니야? 어, 어떻게 그런 바위가 거기 안에 있냐? 우와. 어떻게 이렇게 동그란 돌이 거기 들어와서 앉아있을까? 이야. 그렇게 큰 걸 우리가 빼낼 수 있을까? 아이고. 왜 그러세요? 난 그만하자 그러니까 닥신 빼라고 그랬잖아. 왜 딴 소리야 이거? 포기를 모르는 촬영이니까 그렇지. 와, 근데 엄청 이쁘게 동그랗다. 어쩌게? 아 이거. 아 만만치 않네. 일단 50만 원도 안. 야, 근데 그 위에서 금오초가 자랐다는 게 대단하다. 아니 사실 여기는 내가 거의 안 파고 그냥 꽃실에서 그냥 심었었거든. 야, 위에 있는 돌멩이만 걷어내고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네. 우리 집에서 나온 돌 중에서 제일 큰 건가? 포크레인이 아니라 사람으로 판 게? 난감하네. 이거를 심으려고, 이 나무를 심으려고 나무 심을 자리를 파다가 저렇게 큰 돌을 만났습니다. 대단한 우리 집이에요. 끝이 없네요.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어서 계속 파긴 파는데 저걸 우리가 끊을 수 있을란가도 모르겠네요. 조금 끔찍했네요. 희망이 좀 보이는 건가요?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요. 되겠다. 지렛대 넣으면. 지렛대가 그쪽에서 들어갈 수 있을까? 바위가 있어서? 섣불리 지렛대를 중요하다. 이렇게 있어. 심각하게. 바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. 조금만 더 파면 희망이 보일 것 같습니다. 역사적인 가업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. 우리 집엔 포기가 없습니다. 그나마 날이라도 흐려서 다행입니다. 올라갔잖아. 5분만 더 하면 되겠다. 야, 일단은 들어가자. 비 맞으면 안 돼.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철수. 오, 빗방울이 엄청 세네.
얘 좀 꺼. 다시 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. 무지개는 안 오네요.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어? 비님이 세워놓고 갔어? 네. 어, 다 올라왔네? 네. 피라미드 공법의 힘입니다. 내가 지난번에 무시했던 피라미드가, 네. 피라미드 공법이 힘을 발휘했네요. 네.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되겠네. 우와. 그 흙이랑 그 돌이랑 다 들어갔네. 근데도 땅은 푹 꺼졌다. 그지? 얼만큼 돌이 많이 나온 거야? 다! 그 속에 벽돌까지 들어가 있는데, 지금? 이게 잠깐. 끝이다! 자! 가. 쓰기는 잘했습니다. 엄청 크다, 야.